예스! 50% 맞아? 아 진짜 50%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50% 맞냐고요 이거. 마이쩡 마이쩡! 똥게임이야 이 게임은. 가자! 능력 뭐니? 좀비 로드. 좀비 로드. 자, 버프 디버프는 아무것도 없는 거가 되지만 맵에 뮤턴트, 자이언트가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웨이브 때 좀비 로드가 옵니다. 좀비 로드는 피가 대충 한 25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만짜리 자이언트가 마지막에 한 마리 뛰어옵니다. 그 친구를 잡으려면은 아주 강력한 북쪽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해봅시다. 좀비 로드 한테 한번 호되게 당하긴 했는데 좀비 집은 안 없어요. 좀비 집은 내가 따로 밀어요. 좀비 로드가 꽤 매콤하긴 하거든요. 매콤? 네, 턴트하고 언트만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 턴트 언트만 없어져도 많이 이득이긴 한데 문제는 마지막에 오는 그 좀비 로드가 꽤 세니까 앞에다가 돌타워랑 이것저것 지어서 막 열심히 막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돌타워나 이런 것도 잘 붙여가지고 셉니다. 그냥 셉니다. 맵이 생각보다 좀 약간 좀 더럽네. 풍차는 전력을 늘려줍니다. 아무튼 좀비의 전력도 늘었으니 늘려준 거 맞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아, 식량 좀 다시 먹어주고 초기에 일단 먹은 식량으로 펌핑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목재 공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목재 공방이 올라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얘를 붙여버리고 이쪽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네요. 네, 일단 집은 되게 열심히 잘 지어놨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 올렸고 레인저 좀만 위로 올려서 라인에 있는 좀비들 잡아주면서 앞으로 나가주고 여기 아래는 막힌 거 같지? 오케이. 그러면 이쪽 라인 막힌 땅으로 해서 내려가지고 왼쪽 아래 봐주면서 테슬라로 여기 왼쪽도 어떻게 생겼는지 봐주기 시작하고 12시도 일단 봐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발리스타 지으면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나무... 아 뭐야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나무는 계속 올려주고. 자, 올려주고 나서 발리스타로 천천히 올라가보자. 초발리 12시 쪽이 좀 생각보다 준비가 없나 보네요. 발리스타 되게 멀리 지어진 거니까. 티아도 봐주면서. 12시가 딱이 되셔갔네. 근데 동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동쪽이 좁고 계속 나가보자고. 아, 에너지 하나 지어주고 12시 서오는 거는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목재 굿자리 하나 먹어주면서 여기 안쪽에 기초 식량 하나 먹어주고 올리고 올리면서 위에 라인 좀 다시 봐주고 집터를 더 올리려면 일단은 솔던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레인저로 앞쪽 라인을 계속 나가면서 앞에다가 우리가 집을 더 지어줍시다. 어쨌든 간에 집을 지으면 무조건 1등이니까. 자, 여기는 발리스타로 뚫고 나서 앞쪽으로 테슬라를 하나 이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끝쪽으로 해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발리스타를 앞에다가 다시 앞선으로 지어서 전진을 해줍니다. 위에 위험한 친구는 정리하고 네, 나머지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집 짓는 거에다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올려놓고 한 번에 올려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러고 나서 농장만 올라오면 되니까 여기 152
왼쪽이 의외로 발리스타 한 대 가지고 되게 힘드네. 아, 보죠. 자, 허리 피고 물 한 잔 마십시다. 됐고 앞에 계속 공유하는데 창고 하나 먼저 들어가서 자원. 아, 이 창고 부시자. 부시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기본적으로 저 지나가는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토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테슬라 마저 올리고 여기 앞에는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지어주면 되겠죠? 여기 안에는 안 지어질 거라. 자, 여기 가운데 석재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야, 진짜 이건 석재가 지퍼를 가운데를 갈라놨네. 좀비로드 특성상 맵 정리 많이 해주고 어떻게든 북쪽 웨이브 막을 준비하고 할 거면은 북쪽을 먼저 일단 전력표 요충지 어디를 잡아야 될지 좀 보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남쪽은 대충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사바리 올려놓고 신경 끄자. 아,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잖아. 동쪽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큐티? 앞에 있는 식량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퍼 좀 더 올리고 뒤로 빠져있는 애들은 저렇게 정리하고 여기에서 농장 하나 더 올리고 에너지 하나 더 먹고 위에서 내려온 애들 막으려면은 앞에다 벽 하나 짓고 앞에다가 발리 하나 넣고 여기 석재 3하고 3 먹어주고 그 다음에 목재는 여기 발리 부시고 발리 아래로 두 개 내리고 여기는 두 개 빼고 뒤로 빼서 여기서 14 먹으면 여기서도 14는 먹을 수 있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자, 레인저 씨들 위에는 에너지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나무 속도 올라가고 자, 업그레이드 마저 눌러주고 시장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먹어야 되니까 시장이 여기 정도면 되겠죠? 자, 시장 하나 들어가주고 나중에 여기는 은행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저 올리고 나머지 다시 올리고 에너지 좀 먹어주고 사지포 사서 돈 만들어주고 우측에 마저 먹을 땅 먹고 여기 금강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에다가 창고 하나 지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장 먹을 수 있는 땅은 농장을 120짜리 하나 먹어주고 여 위에 64짜리는 좀 별로다 그치? 별로니까 95 먹고 95 먹고 여기다가 관리 이러면 기초적인 건 끝난 것 같고 초비 오는 거 보니까 12시가 집이네요. 야, 여기 위에 사지포 쓸까 고민 잠깐 했었는데 부시길 잘했다. 떴으면은 바로 강퇴당할 뻔했네. 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퇴근! 빠퇴! 국제공방이 12시 쪽에서 올라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일차에 아주 훌륭한 존버가 완성되었습니다. 훌륭한 존버가 완성이 되었고 약간 좀 여기 집터가 석재 때문에 오묘하긴 한데 원래 집터가 다 오묘하지 뭐. 언제 뭐 집터가 완벽하게 지어지는 거 봤나? 그리고 여기 왼쪽에 창고 하나 던져가지고 공간 좀 먹어주고 자, 돌집 좀 눌러주고 이 위에 좀 더 앞쪽으로 나가주고 일단 좀비로드 자체가 돌연변이가 없다라는 거를 좀 메리트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열심히 발리스타로 라인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땅이 많아가지고 철도 3 먹어주고 창고는 여기쯤에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래쪽에 창고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여기 아래 테슬라 하나 지어서 더 놓아준 다음에 여기 아래쯤에서 이제 발리스타 올라갈 자리 그럼 테슬라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주면 좋고 이렇게 꼬신 다음에 여기다가 발리스타 이쁘게 지을 수 있는 메인 자리 잡아주고 여기까지 해서 앞에 억을 먹어줄 수 있는 땅 만들어 놓고 나서 살짝 뒤집어주듯이
자, 이러면은 여기 끝날 거고 이제 에너지 빡빡하게 들어가셔야겠죠? 에너지 많이 필요할 거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기술 발풍 하나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이거는 원래 있는 난이도 버전에 4배속을 걸어놓은 맵이에요. 4배속. 그래서 그래요. 건설 속도도 4배속이고 뭐 좀비 웨이브 오는 속도도 4배속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웨이브가 하시면은 10일차쯤에 웨이브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이 게임은 지금 2일차에 웨이브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모드는 아니고 그 유즈맵에서 랜덤 능력 빌리언즈라는 유즈맵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맵만 받으면 이 게임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벽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너무 오래 걸려 게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이 어이 뉴비는 언제나 환영이라고. 이거 이거 우리 우리 방에서 어디 침 냄새 좀 한번 맡아볼게요. 어? 한번 또 이거 또 오지게 좀 한번 핥아줘? 일단 집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에 맞아요. 에너지 좋고 시장도 일단 지금 좀비 로드를 배치할 수 있는 자세에 맞게 나와주는 것 같고. 아마 동쪽이면 여기 위에가 위험하겠지? 여기 아래 집중해가지고 이번에 운영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제 슬슬 스나이퍼 나올 준비 해야죠. 슬슬 스나이퍼가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나를 어디서 뽑을 건지 그리고 인컴을 어느 정도 쟁일 건지 이런 것도 끝난 것 같고. 은행 여기 들어가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은행 들어가주면 돼. 저 때문에 트위쉬를 깔았다고요? 거짓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나쁜 놈이 되잖아요.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나 때문에 왜 트위치를 깔아! 안 돼! 자, 배럭 지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애들 퇴근 좀 시켜줍시다. 퇴근한다, 퇴근. 퇴근. 이 악당 디베가 또 불쌍한 한머그를 유비로 만들어버렸어. 진짜 야 DTS 씨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 아니라고. 이런 씨. 이걸로 쓰다가 나오는 건데. 됐고. 자, 지금 이제 좀 더 뽑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이런 데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사이에 풍차가 들어가줄 수 있는 땅이긴 한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풍차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발풍 몇 개만 올려놓으면 에너지 문제는 거의 없을 거거든. 자, 스나이퍼 열심히 올려주고 철 좀만 올렸어. 탐망기. 대학이니 재밌어 보인다고. 아, 그 아픈 지옥이다. 보라면. 아니야, 재밌어. 같이 하지 않을래? 재밌는 게임이야. 같이 하지 않을래? 해치지 않을게. 저도 비드님 유튜브 보다가 투어치 깔아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제 잘못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그 나 때문에 깔았다는 사람이 많아? 어? 그렇게 나 때문에 깔았다는 사람이 많아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흔해는 TTS 안 하냐고요? 계획 없는데. 근데 TTS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자, 일단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방어선을 좀 짜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좋은데? 와, 진짜 이건 비벨 고개자 해야 한다. 자, 일단 자 여기까지 왔으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 북쪽 웨이브는 이제 좀 신경을 써줘야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자 여기 왼쪽부터 정리합니다. 여기 왼쪽 자 라인업 그럼 이제 집에서 소음도 또 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비로드도 이쪽으로 옵니다. 구매 후 환불 실패자 분들에게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위로는 없고요. 위로는 없고요. 드릴 수 있는 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덜 해봐서 그래요. 덜 해봐서 좀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진짜로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지 않을? 좀 더 해봤더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죠. 안 그래? 거의 기본적으로 일단 이 게임을 재밌게 하려면 형제물의 트윈치 깔고 대합빌도 깔고 생존맵에서 400% 트라이 중이에요. 키엘 400%? 내가 봤을 땐 그 900%까지 좀만 정진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훌륭한 분이셨네. 자 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400%에서 900%까지 갑시다. 일단은 먼저 800까지 뚫어야 되고 800을 뚫으면 이제 그 다음에 빠른 타이머를 키셔야 되고 빠른 타이머를 키면은 이제 노퍼즈를 해보시고 노퍼즈도 깨면은 이제 방송을 키자. 어때요? 그러면 이제 디아빌 스트리머가 늘어나는 거지. 큰 그림 오졌다. 디아빌 스트리머를 더 영입하자. 하이 나눠먹기 아니냐고요? 아니 나눠먹어. 아니다 이 악마야 물러가. 아 제발 나눠먹어도 좋으니까 대합을 하지 않을래? 제발 나눠먹자. 하기야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대합이 경쟁자가 없는 게 좋은 줄 알았어. 대합이 경쟁자가 없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느낀 건 경쟁자보다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대합을 해서 저런 게임이 있구나를 먼저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런 게임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세상에. 일단 그걸 먼저 시작으로 해야 돼. 그런. 그런. 뒤에 0 하나 잘못 누르신 거 아닐까요? 하늘 알고 싶은 대주님 감사합니다. 구독권 50개나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또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근데 그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대아빌은 제가 봤을 땐 가망이 없어요. 얘가 시장에서 되살아나는 가능성은 가망이 없고요. 유일한 희망은
그냥 그 이번에 갔다 왔던 후기런처럼 후리님 같은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냥 이런 장르의 게임이 있구나를 알리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 아, 진짜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자 이제 짐 밀 수 있죠? 웨이브가 끝났으니까. 방금 전까지 웨이브여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근데 아 이거 맵이 정리가 많이 안 돼가지고 될까? 해설 될 것 같은데. 혈면수신님 하고 계시는 거 나도 봤어요. 하고 계시더라고. 자, 그래. 아이고 우리 소리튜님도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이게 제 시그니처 게임이 됐지만 괜찮은 게임이에요 진짜로. 보는 맛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게임은 성공했다고 봐. 보는 맛이 있다. 자 12시 쪽 정리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름통 어딨어? 기름? 여기 기름 Where is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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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일 다 어디갔냐? 기름 다 어디갔냐? 기름 다 어디갔지? 아니 기름통이 다 파업을 했네? 아니 야 그 많은 기름통이 다 어디로 간거야 지금. 쫓겨먹어서 없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기름이 쫓겨먹어? 오일. 아, 설마. 에이. 오일 쇼크. 에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 저 진짜 아니죠? 아 진짜 아니죠 그거? 설마? 진짜 할아버지! 어르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주무세요 이씨. 내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기 등산하러 가셔야죠 이씨. 빨리 주무세요 이씨. 스나이프 데스크톱 서쪽. 야 여기 유즈맵이니? 나 이거 유즈맵에서 본 것 같은데? 유즈맵이다. 와 남쪽 계속 오네. 아니 근데 기름이 너무 없는데? 기름 다 어디감? 나 이거 타이탄이랑 좀 뽑고 그러려고 생각 중인데 기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타이탄이 안 뽑히네. 사지퍼는 어떻게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남쪽 진출하러 갑니다. 남쪽도 진출하러 가고 앞에 정리 다시 하고 좀비로드가 여기 위에서 뛰어올 거니까 좀비로드 막을 준비할게요. 좀비로드는 힘으로 막으면 됩니다. 마저 돌벽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막아놓고 좀비로드를 뭐야 얘네들 왜 일로 갔냐? 서쪽은 그렇게 정리 안 해도 되는데? 야 서쪽은 별로 그렇게 안 매서워. 안 매서운데? 여기서 못 막을 텐데? 벽 없이 이게 안 막아질 텐데. 어디 가니 얘네들아? 얘네들 또 어디 가니? 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야 틀렸다. 좀비로드 이거 어떻게 막지? 그때는 막으려고 지금 이거저거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타이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면
파주포라도 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남쪽 난리 났고 사지포 빨리 올라가주고 여기 안에 있는 농장 부시고 맞아 사지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시 쪽 정리 좀 하고 자 좀비로드 막을 준비 아 어서오세요 자, 다 일로 와봐. 니들은 여기 위에서 좀비로드 잡을 준비하고 남쪽은 솔직히 좀 노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쪽 병력들 돌아와서 막을 준비하고 여기 앞에 벽점 올려서 여기도 사직점 올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여기 빨리 타워에 들어가지고 좀비로드가 피가 25만이니까 스나이퍼로 아마 좀 빡시게 때려야 될까 여기서 그리고 니들 열로 들어오고 앞에 벽좀 지어주고 자 여기 앞에 막을 준비하고 여기 사드포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벽 빨리 자 앞에 있는 스나이퍼 빨리 앞쪽으로 배치 여기 스나이퍼 라인 배치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좀비로드 좀 내려오는데 시간 걸릴 거거든? 시간 걸릴 거니까 어. 방향이 어느 데서 그러네? 왔다 금로 잡을 준비해 T25만에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요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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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하세요 갔냐? 오케이 조문 끝났고 끝났고 여기 아래 막으러 가고 일단 여기를 지금 빨리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뚫렸거든? 여기 아래가? 몸으로 막아실려나? 조금이라도 병력을 이쪽으로 뽑아와가지고 지금 막아야 될 것 같고 여기 베놈한테 좀 많이 맞으니까 살짝만 위로 빼가지고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지휘본부 좀 몸빵시킬 거 시키든지 하고 뒤로 빼면서 좀 정리할게요 아 이거 피하면서 정리해줘야 돼 피하면서 정리 안 하면 이거 수납 다 죽어 그 다음에 여기 앞쪽으로 지금 빨리 밀착해서 여기 정리해줄 수 있게 준비하고 이 아래쪽에 너튼 눌러주고 한 마리 아래로 뛰어가지고 아래로 뛰어서 여기 아래로 좀 빼가지고 정리해주면서 자. 빨리 아래로 내려와줘 아래로 내려와줘 자 끌고 다시 우측으로 좀만 접어봐 또 접어봐 다시 한 마리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 한번 끌어주고 아래로 끌어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아래로 끌어주면은 일단 벽을 세울 수 있잖아? 다시 스나로 벽을 세워 몸빵을 세워 스나로 자, 스나로 몸을 세워야 다시 앞에 라인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 막긴 막았다 오 하는 줄 알았네 좀비로드가 진짜 빡세다니까 진짜 좀비로드가 위에서 저렇게 오는 데다가 화력을 집중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서 최종 웨이브를 막았죠
남쪽에다가 화력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잡아준 게 1인 것 같고. 와, 버텨냈다. 오늘도 버텨냈다. 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비 로드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12시에서 내려오는 좀비 로드 25만짜리 피해 자이언트를 잡는 게 주 목적이고, 맵에 돌연변이하고 자이언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없는 만큼 특종을 얼마나 맵 정리를 하냐의 차이인데, 남쪽을 확실히 특종 정리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많이 빡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난히 막았죠? GG입니다. 85승. 오늘 목표가 93승이었나? 93승? 그럼 지금 8승 남은 건가? 10시인데? 충무공! 핵! 자, 필승이죠, 필승. 필승법이 왔습니다. 필승. 핵입니다. 매우 티어가 높습니다. 매우 티어가 높는 친구고요. 자, 이 친구는 핵 프로그램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발동하는 핵으로 이제 강해질 수 있죠. 낮은 확률로 신고를 당하는데, 신고를 8번 당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디버프는 역시장 모드죠. 아, 아, 역시장 모드 이것도 빡센데. 이게 역시장 모드가 뭐가 있냐면은, 그 뭐지, 좀비를 잡으면 좀비가 나오는 디버프가 있어요. 좀비를 잡으면 좀비를 잡 나오는 디버프가 있어서 그 무한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 그거 하면 진짜 토 나와요. 죽어요, 죽어. 진짜 지금 A급 대 A급의 싸움이야. A급 대 A급의 싸움. 웅장하다. 또 고티어 간의 대결인가? 스피드 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시작은 스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죠. 스핵입니다. 이거 스핵이면은 또 오지게 땡길 수 있지. 아, 벌써라뇨. 이게 스피드 핵 같은 건 원래 시작하자마자 하나 쓰고 시작하는. 죄송한데 그 집이 보여가지고요. 잠시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레이저 갔는데 너무 빠른데? 치아가 보이기 전에, 좀비가 보이기 전에 거기에 도착했네. 그러니까 땅이 좀, 설마 레인저 공속을 듣고 소음을 듣고 좀비가 오는 거야 지금? 지금 레인저 활 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집에서 나왔다고? 레알루? 아, 근데 불안한데? 좀 많이 불안한데? 계속 이동하면서 하고. 내가 불안한 거는 지퍼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좋은 거는 나도 알고 있지만, 좋은 만큼 주체가 안 돼. 목재 공방 올라갈 자리도 없고. 여기다 올라가야 돼, 목재 공방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여기 안에 집어넣어버리겠습니다. 똘저 공속 8.0이에요, 8.0.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쏠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그, 거의 뭐 저 친구는 이제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저 친구가 총질을 하고 바로 게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일단 발리스타를 빨리 올려야 될 것 같고, 발리스타만 올라와도 그때부터 내 세상일 것 같은데요? 진심. 진짜 발리까지만 가자, 발리까지. 솔저야? 솔저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솔저야. 조금만 기다려. 진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시간을 줘.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발리스타가 활 쏘기 시작하면은 미칠 것 같은데.
아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그건데 감당 안 되는 발리스타의 활 쏘는 소음. 돌연병이 뛰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벌써 집에서 난리 났네. 벌써 집에서 신나가지고 애들 막 개하겠네. 개하겠어. 개학 시즌 시작했네. 빨리야. 쿠파 채워가지고 속도가 빠른게 별로 도움이 안돼. 그래봤자 단일 딜이 빨라지는거지. 레인저 홀컴바. 아 여러분 아시겠죠? 핵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쓰면 어떻게 된다? 걸린다. 어? 핵 이거 있다고 그렇게 신나가지고 막 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걸려요. 보셨죠? 걸려요. 아. 잠시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원발리로 안 될 것 같아. 빗발리 하나 지워주자. 나머지 올리고. 지퍼를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제발 버텨라. 사람만 남자. 사람만 남으면 어떻게든. 아 야 잠깐만요. 야 패치됐나? 패치됐어? 아니 잠수함 패치했나?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에 이거 말이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에 디버프를 하나 더 얹는다고? 지금 안 그래도 소음이 오졌는데 여기에 스트리머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전 맵에 있는 좀비가 다 오겠네? 뭐 이제 뭐 아 맵팩 안 돼. 아 지금 타이밍이 맵팩이 아니라 지금 딴 게 나와야 되는데. 아 맵팩 말고 딴 거 나와야 되는데. 아 큰일이다. 아래 난리 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여기 아래 난리 난 것 같은데? 돌연변이 왔고요. 돌변 선생님 오셨고요. 지금 이제 그 퇴근 가기 날카롭거든요. 이러는데 지금 퇴근 가기 좀 날카롭습니다. 이거 디버프 스트리머 이걸로 받은 거를 휴방 있나? 모르겠네. 휴방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휴방 없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받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휴방이 없다. 정식 버전이 아니라서 없습니다. 그만. 야, 뭐 이렇게 신고를 자주 해. 신고를 너무 자주 하잖아.
레인저 돌진! 좀비 사이를 뛰어 좀비 사이로 들어가는 돌진! 야 레인저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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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ection. The walls are under attack. Our forces are in danger. The infec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lony. 여기가 터졌다. 여기 막았는데. 목재 공방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살려내 할 수 있어 살려내 살려내 자 지금부터 살아납니다 이 악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목재 공방 터지면은 끝인데? 소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목재 공방만 좀 지켜봐 그렇지 목재 공방만 지켜봐 펄 어디 없나? 펄? 풀만 있어도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위에서 웨이브 오는데 일단 위에는 커버해서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가 서서히 발리가 지금 수리가 되고 있죠? 수리가 되고 있고 스나이퍼 뽑을 준비해주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발리까지만 수리가 되면 어떻게 될 텐데 빠지고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일단은 당장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라인 확실하게 막아지는 라인과 그 다음에 성장하는 라인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만 이게 미래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나가고 여기 앞에 수리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올려 굿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위쪽에 자 위쪽에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 좀 해주고 살아났나? 야 무적핵 한 번만 주면 될 것 같아 무적핵 진짜 무적핵 한 번만 줘 아니면 가방핵도 좋아 가방핵도 좋습니다 고급 좀비 체력을 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어쨌든 디버프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선택 아! 에임핵! 유닛과 타워 사거리 2.5배 증가 자 시작된다 자 집! 정신 들어? 야 집! 정신 들어? 너 아까 나한테 이상한 짓 했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들어와 들어와 이제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줄게 들어와 이제 무적까지 나오면 끝이야 어? 맵팩 못 켜요 돈이 없어요 맵팩을 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만 있었어도 내가 맵팩 샀는데 아 돈이 없어서 맵팩을 못 샀네 까비 맵팩 공짜라고? 어 뭐야 공짜네?
아니 매팩 공짜입니다. 매팩 찍겠습니다. 공짜인 줄도 몰랐네. 아 공짜였구나. 불집 좀 올려서 인턴 좀 올리고 위에 여기 막을만 하냐? 막을만 하겠지? 막아야지. 아, 아 야 잠깐만 진짜 아 아. 으여, 얘 맨날 맵백 아침 때마다 공짜인 거 보고 놀라는 거야. 맨날 기억이 사라져. 잠깐만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큰일 났다니까. 지금 배 위기가 눈앞에 있어. 인생 최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인생 최대 위기. 어? 대생 최대 위기가 오고 있다. 설마 핵신고로 쫓겨나는 건가? 아니겠지? 에이, 야 그래도 내가 대합일 짬바가 있는데 설마 내가 대합일에서 핵을 신고당해가지고 쫓겨나겠어? 에이, 설마.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대합일 하다가 핵신고로 쫓겨난다고? 아, 말도 안 되죠. 데미지 핵은 안 나오나? 데미지 핵도 하나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내가 그 골고루 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체력 핵 있죠? 예, 그 힘들게 돈 모아서 기적의 발리스타 이런 거 왜 발동하나? 어? 아, 그렇잖아. 기적의 발리스타 그거 왜 발동해? 그냥 뭐 이거 핵 쓰면 되는데. 핵 쓰면 되는데 굳이 뭐 기적을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이 뭐 그러겠네 뭐. 자, 앞쪽에 계속 전진 창고 하나 여기다가 박아주고 굿 농장도 하나 박아주고 에너지 이거만 신문도 하나 박아주고 자, 앞쪽에 계속 타워 좀 열심히 지어주죠. 이거 이렇게 해도 자이언트랑 이런 애들 상대하려면은 아직도 멀었다. 내가 봤을 땐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핵을 이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나 지금 방심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최선을 다해야겠어. 진짜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 지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실력이에요, 실력. 진짜 이거 다 내 실력이에요. 돈이 없다. 레인저, 일로 와봐. 앞에 돈 먹을 준비 됐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집 좀 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북쪽에 발리스타 좀 더 줘야 돼. 방심하지 마. 지금 너 1승이 되게 고프잖아. 너 1승을 하네요 못하네 지금 우는데 뭐 여기서 또 뭐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방심하고 아이고 그럴 시간 없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벽 짚고 오히려 디버프 스트리머 덕에 지금 다른 자원들이 빵빵해졌어. 엄청 빵빵해졌어. 맞아? 빵빵해진 거? 아... 와...
와. 와. 이게 왜 토 나오냐면요. 하급 좀비가 워커 러너 간부예요. 이거 워커 러너 간부임. 워커 러너 간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워커가 죽으면 워커 러너 간부가 나오고 러너가 죽어도 워커 러너 간부가 나와. 똑같아 그냥. 그냥 어쨌든 간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야. 1번 워커가 더 많다. 2번 러너가 더 많다. 맵은 워커가 더 많긴 해요. 워커가 더 많으니까 워커로 할게요. 스크립트 에러 왔다 버리고. 자, 가방 핵. 좋아요. 지금 진짜 웅장하다. 포 강화 무한 좀비와 핵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근데 핵이 하나 더 떠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야, 적용됐어요. 적용됐는데 지금 맵에 워커가 없는 거야. 사실 지금 타이밍에는 워커가 많이 없을 걸. 어? 에러 떠서 부활 날아갔다고? 부활 안 돼? 진짜로? 그런 건가? 아, 버그야? 아, 그럼! 아, 그럼! 좀비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어? 게임을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 그럼 잘하던가. 아, 그럼 잘하던가. 신고 엔딩이요? 아, 신고 엔딩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신고를 당하기에는 지금 원래 막 신고가 지금 계속 나왔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 이제 안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괜찮네. 신고가 계속 떴으면 몰랐겠지만 이제는 그 단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이제 재승이가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는 아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잘해버리는 것.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참으십시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자, 동쪽도 좀 더 앞에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4지포 준비한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4지포 준비. 진짜 어떻게든 승리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거 이기면 2연승까지 찾아간다. 기세 타는 거야. 기세 타는 거 알겠지? 2연승 기세. 2연승 기세 이거 못 막는다. 오케이, 확인. 4지포도 포함이냐고요? 모든 파워류 증가할걸? 일단 올라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취약한지 봐봐. 여기 좀 취약한가? 여기 위에 좀 취약하다. 오케이. 총타 업그레이드. 중간중간에 충격타워가 또 있어줘야 돼. 은근히 요충지에 들어가는 충타가 또 기가 막히거든. 네, 전략적 요충지를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4지퍼 업그레이드 해주고
기름 먹으면 되지? 10. 기름 또 어딨나? 여기 10. 10. 자, 남쪽에서 웨이브잖아. 벽 좀 지어주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벽 짓는 거. 그 다음에 좀비 집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확실히 좀비 집이 빡시긴 하다. 잘 안 밀린다. 거의 다 밀긴 했는데 미리미리 벽도 좀 지어놓고. 빗벽은 어차피 나중에 지어도 되는 거라 상황 보고 지어도 되고. 자이언트나 이런 애들도 지금 상태면은 막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가방도 무한이니까 마저 올라가고. 충격타워 이런 데다 하나 지어주면 기가 막히겠죠? 자, 충타 하나. 여기도 충타 하나. 여기도 충타 하나. 자, 여기 충타 좀 지을게요. 충타 좀 짓겠습니다. 그,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좀비집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너무 핵을 썼나? 잠깐만요. 와. 와, 자강수천이네 이거. 파스텔라는 어차피 안 되니까 코로나로 해야 된다. 코로나. 알겠습니다. 코로나. 자, 코로나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 야, 코로나 뭐 아 들어오세요, 코로나. 아 뭐 코로나면은 어떻게 할 건데? 어? 아 뭐 안 죽으면 그만인데. 아 뭐 코로나 하시던지. 뭐 코로나 좋네요, 뭐. 예, 코로나 뭐 그 써 보세요. 예. 아 뭐 이제 뭐 코로나가 와도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뭐 이게 죽지 않으면 그만이라. 뭐 코로나도 좋은 생각이긴 했어. 에, 뭐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아 이게 또 그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 참. 야, 근데 그 와중에 밀리네. 하지만 백신 연구소가 있죠. 인컴이 올라가면 백신 연구소에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좀비 사거리를 줄이고 소음 민감도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 인컴이 부족해서 근데 다 나머지는 안 되네. 근데 피가 1500이네. 잠시만요. 곤란스한데? 야, 돌벽 지을 필요 있겠냐? 나무벽만 지어도 나무벽이 피가 4400인데? 일단 열심히 앞에다가 그래도 벽은 지어놓고. 자이언트 피 몇이야? 4만. 자이언트 피가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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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4만 정도 될 수 있죠. 그쵸. 그게 자이언트니까. 아, 근데 이거 뭐 인컴 더 올려야 됩니까? 아이. 저 실력으로 깰 거라. 아이 뭐 실력으로 깰 거라. 죄송하지만
굳이 뭐 그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실력 게임이잖아, 그치? 자, 마개입니다. 실력 게임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벽을 짓자. 발리스타보다 충타가 더 센 것 같아. 그럼요, 뽑는 것도 실력이지. 뽑는 것도 실력이야. 이거 실력 없으면 못 뽑음 이렇게. 가자. 자, 컴온. 뭐 좀비들 오긴 하는데 충파가 일을 잘 하죠. 우리 자이언트 오는 쪽에 사즈포 좀 올려서 커버 좀 해주고는. 왜 갑자기 안 되시지? 아, 에너지가 없구나. 야, 렉 걸린다. 이거 지금 하급 워커 좀비로 분열해서 그렇구나. 자이언트가 근데 피가 안 나는데? 근데 고장났네? 근데 고장나서 주먹질 안 하네? 아, 이게 핵 프로그램 아닌가? 아, 뭐, 핵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아닌가? 아, 뭐. 또 간단하죠? 이게 핵이죠, 이게 핵. 아. 정말 1승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해야 1승 하는구나. 근데 맞긴 해 이게. 구질구질해도 깨야지. 구질구질해도 깨는 게 맞긴 해. 얘는 근데 왜 안 쏘죠? 왜 일을 안 해? 서울이가 봤는데? 이거 왜 안 쏴? 뭐지? 인접 버그 걸려가지고 지금 안 쏘는 거야? 진심? 티아 12인데? 야, 맵에 다 죽고 자이언트만 남았는데? 모르겠대. 잘 모르겠어. 사거리 바뀌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야, 쏴, 빨리. 쏴라. 시간 끌지 마. 핵신고 당한단 말이야. 시간 끌지 마. 나 신고 당한다. 이상한 짓 하지 마. 원트 지금 이거 일부러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원트 이거 지금 영자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너, 뭐 이상한 짓 하지마. 아이, 뭐 이동속도에 이동속도. 아! 가방에 돈무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언트까지 정리하면서 핵 프로그램으로 정말 핵꿀잼! 핵꿀잼이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GG! 아, 야, 진짜 초반에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와, 초반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버텨냈다. 신고도 6번에서 끝났고. 진짜 깜짝 놀랐네. 아까 코로나에 파스토리아 나왔을 때 뭔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 방금 전에 핵 쓰고 나서 정상적인 게임 하려니까 게임 못하겠다 이제. 난 이게 버프라는 생각이 안 들어. 이거는 정말 그 재조정이 돼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건 디버프입니다. 이건 디버프예요. 이건 이게 왜 버프인지 모르겠어. 건설 비용이 감소하고 체력도 감소하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진짜 베놈한테 한 대 맞으면은 발리스타가 터지는 수준이고 막 이런 느낌이라.
타임머신. 아, 타임머신은 못 깨는데. 타임머신은 못 깨요. 이거는 일단 좀비 체력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유실공사로는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정규 웨이브를 못 막어. 이거 정규 웨이브를 못 막어. 이거는 그냥 다시 돌릴게요. 테슬라 타워에 전자기력 중력의 역전세계 다시 돌리고, 저스티스 리그네요. 자, 저스티스 리그 한번 가봅시다. 저스티스 리그인데 이제 매번 저스티스 리그가 지금 설명을 하면은 자꾸 터져가지고 이 설명한 이후에 클리어 영상이 없어 지금. 자, 저스티스 리그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 스나이퍼는 공격력이 매우 강한데 피가 2에요. 좀비한테 스쳐주면 죽어요. 공속도 -200%, 말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원거리 딜러입니다. 솔저는 체력이 4배, 하지만 공격력이 약해지고 사거리가 줄어든다. 레인저는 공속이 빨라진다. 체력은 좀 줄었지만 범위 공격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친구들을 여러 망을 뽑으면 뽑을수록 애들이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지는데 여기서 루시퍼를 뽑으면 이 내독성, 베놈으로부터의 방어력이 올라가는 게 추가되고, 타나토스를 뽑으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타이탄을 뽑으면 공속이 늘어나고, 뮤턴트를 뽑으면 이속과 공격력이 늘어납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도 뽑아야 되죠. 자,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저스티스 리그는 그 예, 흥행 실패입니다. 흥행 실패. 예, 역시 어쩔 수 없죠. 진짜 저스티스 리그 게임 해보고 싶은데 게임이 진행이 안 돼. 개봉 미루겠습니다. 자, 복권. 아, 복권. 자, 복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복권은 2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살 수 있어요. 2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살 수 있는데 당첨 확률이 50%인데 그냥 자원 적재량을 최대치까지 채워줘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정말 별거 없죠. 뭐 철이나 이런 거 좀 빨리 찾으셔도 됩니다. 아슈나이더 버전으로 출시하라. 자, 복권인데 상대는 개센 능력 트레비셋입니다. 자, 베놈이 사거리가 20입니다. 베놈이 사거리가 20이고 공격력이 200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타워에 들어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긴 합니다. 타워에선 버틸 수 있는데 그 스나이퍼나 뭐 모든 유닛들이 필드에 서 있잖아. 필드에 서 있는 애들은 한 방에 죽어요. 다 한 방에 죽습니다. 복권 가지고 트레비셋을 상대한다라는 것부터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해봅시다. 복권 자체가 티어가 낮아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거의 복권은 무능력에 가까운 능력인 편이라 트레비셋을 상대하기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아마 찢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기려면은 전략적인 요충지인 맵이 좋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기도 한데 맵이 따라와 줄진 모르겠어요. 좀 더 맛을 봐야 돼. 가방 핵 하위 호환이 아니라 가방 핵은 말도 안 되지. 심지어 그건 뽑기도 아니잖아. 그냥 떼면 되는 거야. 되려나? 되겠니? 야, 되겠니? 모르겠다. 해보자. 솔자 여기 위에 막혔는지 한번 봐볼래? 막혔니? 막혔네? 그러면 막으면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막아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맵이 지금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인다? 희망? 내가 봤을 때 복권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복권은 당첨되면은 그 뭐 물건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돼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복권이 당첨됐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복권 포인트 같은 걸로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복권 당첨됐으니까 자동차를 사던 집을 사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되면은 좀 약간 복권 능력에 걸맞지 않을까? 원래 복권 당첨되면은 집 사든 차 사든 뭐 사든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원더 지정해서 바로 지어주게 합니다. 불가사의? 그러면은 불가사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불가사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뭐 그래봤자 정해져 있잖아. 에라이 어제 3연승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취소 누르고 잤습니다. 실패 누르고 잤어요. 어제 2연승까지 하고 나서 3연승 차에서 무너졌을걸? 아니 자원 최대 원더 같은 느낌 말고 좀 컨셉에 맞게.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원더 강화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랑 또 겹쳐버리니까. 지금 중요하거든요. 2연승 중이라 이번 판이 어떻게든 깨야만 내가 3연승을 가게 되는데, 이걸 깨야 3연승인데. 규가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창고가 늘어나 집에 공간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뭐 그런 거.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유닛들 뭐 유닛이 이동 속도 증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닛 뭐 뽑는 가격 감소라든지 아니면 뭐 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뷰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뭐 그런 것도 좋네요. 배웃기겠다. 함정으로 그런 거 넣어주시죠? 함정으로 그거 하시죠? 복권 당첨되면은 결혼하기 하나 만들어 두시죠? 결혼하면 유다히 뜨면서 죽으면 되겠다. 집이네.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저것도 맞는 말이잖아.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지만 대아빌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스 하고 노가 있어. 예스. 결혼. 예스. 아내가 당신의 취미 생활을 인정해줬습니다. 풀 옵션 됐네요. 아내가 내 결혼 생활 뭐야 그 취미 생활을 인정을 해주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요. 아내가 그 취미 생활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이제 끝이죠 뭐. 끝이죠. 끝인 거지 뭐. 뭐 얄짤 있나? 일단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를 넘어가는데 복권이 어쨌든 간에 조금 수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지. 어디까지나 수정을 하고 말고는 제작자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니면은 한번 다 같이 그 우리가 같이 한번 의견을 내서 이렇게 조정하는 날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랜능빌 밸런스 패치 업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와우, 이 아름다워. 아니 이대로 괜찮은가는 아니고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같이 밸런스 패치 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거지. 전에 한번 그 했었거든요. 전에 한번 해서 크게 변동이 돼서 지금의 랜능빌이 한번 된 거거든. 랜능빌 간 다음에 한번 가져야겠네. 어? 그러면 이제 제작자님이 그 디스코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랜능빌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근데 뭐 제가 랜능빌 계속 하라고 협박한 건 아니잖아. 예? 네? 제가 랜능빌 계속 하시라고 한번 해주고 어? 그냥 전설의 명대사 한번 읊어주고 어디까지나 버프 디버프를 다시 리롤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리롤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시는 건 그건 비대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밸런스 패치를 하나하나 해드려야 되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십니다. 끔찍하네요. 말해놓고도 왜 이렇게 끔찍하냐. 정말 끔찍하네. 진짜 카카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거야? 예스! 꽝이구요. 어? 복권이 당첨이 안되네. 복권 당첨 1억 천금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 레인저 여기 아래 이거 그래서 맵을 보자. 야 이게 머선 맵이고 야 맵이 어렵다. 맵이 어렵다 어려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확정이고 동쪽은 여기에서 막아줍시다. 이쯤에서 막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장은 적당히 이 정도에서 이제 털고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왼쪽 위험하니까 왼쪽에다 발리스터도 넣어주고 레인저 한 마리 띄워서 방어도 도와주고 집 앞쪽은 괜찮을까 싶네. 그리고 여기 남쪽을 미리 풀링을 한번 할게요. 워낙 극남쪽이라 여기부터는 풀링을 좀 해주지 않으면은 역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해줄게요. 자, 이 정도만 돼도 깔끔할 거고 그 다음에 동쪽 계속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동쪽 라인은 여기서 더 나갈 일이 없게 끝을 보고 아래쪽에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는 건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자 집을 그만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집을 여기서 안 짓는다는 것도 좀 미묘한 거라 앞에 풀링한 이유는 뒤에 있는 관리 꾸시고 앞으로 진출하기 위해서고 여기에 석재 공방이 올라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될 거고 농장 한두 개 더 올라갈 수 있는 땅은 한두 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테슬라 좀만 더 내려놓고 자 목재 같은 거 여기 14 2 그러면 이거 테슬라를 옮겨주면 될 것 같고 창고 여기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시장 하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장 하나 들어갈 자리를 여기로 들어가. 7일차 이제 슬슬 끝내야 돼. 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 동쪽은 야, 이거 엇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푸시죠. 여기는 엇가 안 당하게 빼놨어요. 여기가 동쪽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기가 동쪽일 수 있어요. 예스! 50% 맞아? 아 진짜 50%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50% 50% 맞냐고요 이거. 그때 누가 그랬는데 내가 이거 뭐 확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확률은 의심받기 마련 이러고 있던데 나한테. 확률은 의심받기 마련. 그 말 들었을 때 살짝 어지럽던데. 아 맞는 말이긴 한데 동쪽이 다 이쪽으로 오네요. 위로는 안 오고 다행히 여기로 가봐. 아 왔다 의지같은 놈 왔다. 지금부터 수리 눌러야 되고. 야 집이 이상하네. 괜찮아요. 트래비셋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어. 다시 수리 열심히 눌러주고. 수리 버튼 개 열심히 눌러야 돼. 계속 눌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누르면 죽으니까. 계속 수리 버튼. 버텨냈나? 버텨냈나? 아 근데 이거 스나 뽑아도 문제인데. 스나 바로 죽는데. 스나가 나와도 결국 저 트레뷰셋한테 죽거든? 근데 저 밖에 있는 트레뷰셋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가서 잡고 오자. 당장 눈앞이거든? 당장 눈앞이니까 정리를 하고 오자. 일단 남쪽은 막아놓을 건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스나이퍼 조금만 더 나와봐. 자, 델리트 더 레이더 타워. 오케이. 네, 조금만 더 모아서 나가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자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자 잡아줘 빨리. 트레비셋 잡아줘. 무빙에서 피해야 돼. 무빙에서 안 피하면 터진다. 트레비셋 하나 컷. 두 번째 트레비셋 복권. 이상하다니까 이거? 제 말이 맞아요 진짜. 제 말이 맞아. 이거 확률 절대 50% 아니. 절대 아니. 아래에 승화 좀 뽑아놓고 지퍼가 작아가지고 집을 더 못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좀비 집을 뺏어가지고 여기를 막고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를 막는다? 그런데 애매하고 11차라 남쪽이 너무 광활해가지고 남쪽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남쪽 진출 안 하면은 헐릴 것 같은데. 아... 남쪽은 소음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면은 살 날 것 같긴 하거든. 일단 소음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석대 좀 사고. 자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 가자. 맞으면 죽는다. 피해. 피해. 야 맞아서 죽. 야 저 트레뷰스에서 맞아서 죽으나 나가서 일반 좀비들 잡다가 죽으나 똑같아. 이래서 죽으나 저래서 죽으나 똑같아. 아 트레뷰스 한 대 크게 맞았네. 상대가 되나? 이거 한번 빼고
진출이 안 되는데. 여기 남쪽 정리하느라 진출이 안 되네. 인컴이 안 나오니까 되게 진출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과감하게 다 부시는 게 맞아. 다 부시고 아래다가 스나이퍼 다 뽑고 그다음에 그냥 과감하게 나가. 이상하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아 진짜 이상하다. 그치? 이상하게 유독 나만 확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 프레비우스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튜뷰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나도 살아갈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니? 에라이. 아, 솔직히 근데 이거 아무래도 남쪽으로 정리하고 나간다고 치더라도 집도 밀기 힘든 상황에 크레비셋이 아마 계속 나올 거라 저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돼버렸고. 이쪽이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한국 도배하고 복권하려고 지금 나온 건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되면은 한국 도배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게, 저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회의감이 오네요. 이게 나의 삶인가? 여기 아래를 정리할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정리하고 여기 우측 정리하는 게 조금 빡칠 거니까 좀 더 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이렇게 올라가지고 위에 이제 막아야 되는데 트래비셋이 지금 얘를 때리잖아요? 수리 버튼 열심히 눌러야 돼. 계속 수리 버튼 눌려가지고 얘를 살려야 돼. 살리고 같은데.
네, 여기 어디까지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정리 좀 해주고 스나이퍼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위로 가야지 어디 가니 이 농장 부셔야 되겠네 큐뷰 때문에 안 되겠네 아, 미쳐버리겠고 땅은 좁아가지고 위에는 막을 만한 것 같은데 큐비 때문에 정신이 나가네 남쪽도 발리스타하고 병 열심히 지어서 어떻게든 막는다고 쳐도 결국 트레비셋 때문에 터질 것 같은데 동쪽을 벽을 더 두껍게 지을 수 있게 복권 한 번 당첨됐고 기름 좀 먹고 기름 먹을 데가 더 있나 위에? 좀만 봐줘! 좀만 봐줘 진짜 좀만 봐줘 좀만 봐줘 몇 마리가 죽는 거야 순아가 계속 죽잖아 봐줘 좋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밀고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밀 수 있겠냐 이거? 여기를 밀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다가 벽이라도 좀 더 지으려고 아, 문제는 여기네. 문제가 따로 있었네. 문제가 따로 있었어. 아래쪽이 뚫리면 답이 없는데 아래쪽은 무조건 뚫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못 막을텐데 자 마지막 기회 복권입니다 아래도 트레비셋 들어올 거고
아래쪽을 열심히 막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트래블차 때문에 남쪽도 못 막을 텐데. 여기서 여기 때리는 것도 너무 약하고. 위에는 애초에 못 막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네. 일단 열심히 타워에 넣고는 있는데 타워에 넣는다고 막을 양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도 뚫리네. 이 왼쪽에 조금 더 올려주고. 트리플셋은 좀 뒤로 빠지면서 버텨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밀리는 라인 좀 막아주고. 그림이 없네. 아, 진짜 최후의 최후에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없네. 아, 야, 진짜 복권 한번 당첨되기만을 보고 가는 거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으면은 사직포 좀 올리고 했으면 막았을 텐데. 아, 젠장. 아, 트래블셋 자체가 워낙 빡시니까 어떻게든 뒤에 가서 막아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네.